특구! 유튜브! 사통팔달! 사통팔달! 15분 도시! 15분 도시! 듣는 복지! 듣는 복지! 삼정벽해! 삼정벽해! 이거 동작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제 동작을 아는 사람이 또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과 누구보다도 추진력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진심인 나경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사회보장제도가 그대로 방치된 대한민국은 10년 후에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출생의 재앙은 현실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압박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감투를 쓰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3인 고문이고 또 하나 있는 것은 나경원 후원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경원 의원이 큰 정치를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큰 선거도 치르고 또 소수 여당으로서 어려운 날을 겪을 때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 분이 우리 나경원 우리 전 의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우리 후보님이 대한민국의 큰 정치 지도자로서 우뚝 서기를 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대 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후보님께서 나는 동작을 지켜야 된다, 동작에 집중해야 된다고 몇 차례 고사를 했습니다. 나는 제가 나경원 후보님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 승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탁 잘 되겠습니까? 또 경찰에 경찰관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하고 하는데 앞장서다가 제가 그 유삼령이라는 이 동작의 후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마치 무슨 경찰관들 또 전직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을 또 권익 증진을 또 제도 개혁을 위해서 뭐 앞장선 사람인가 희생인 양이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발라치고 분칠하고 미화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현직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이 왜곡시키는 모습은 바로 잡아야겠다, 바로 알리겠다는 입장이 왔고요. 동작에는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다시피 한 호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호남도 많이 달라졌다. 우리 나경원 후보야말로 불순물이 0.0001%도 없고 흠결은 0.00001%도 없는 순도 100%의 인성과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이분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주역으로서 나경원 후보만은 후보감을 찾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작구, 동작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우리 나경원 후보님 할아버님하고 저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이렇게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말로 진정하게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진정한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나경원 나경원 4년 동안 기다려 지쳤습니다.